네, 교무장님한테 또 미션이 하나 나왔네요. PPT 음악 여러 개 슬라이드에서 플레이가 되게 할수 있을까? 아무래도 예술제 등뭐 이제 졸업식에도 마찬가지고 PPT를 가지고 이제 화면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배경음악이 쓰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요. 참고를 바랍니다. 일단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고요. 저는 뭐 딱히 행사 슬라이드를 가지지 않고 그냥 테마 있는 PPT를 쓰겠습니다. 뭐 추가 테마 눌렀더니 뭐가 좋을까? 여행 테마가 있었는데, 예, 로드트립 사진 앨범 테마가 있네요. 뭐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요새 이렇게 깔끔한 PPT 슬라이드를 이렇게 공짜로 주네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다 배경음악을 넣어야 되는데, 자, 삽입, 뭐, 오디오, 내 PC 오디오 해서 다운로드 했던 음악 파일을 하나 넣겠습니다. 참샘스쿨에서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음악 파일을 이렇게 넣고 한번 래프 파일 눌러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실행한 거죠? 실행이 안 되죠? 자, 여기에서 오디오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위에다 갖다 대니까 재생 버튼이 있고 눌러줘야 재생이 돼요. 자, 이 오디오 아이콘을 누르고 재생 누른 다음에 마우스 클릭 시 재생이 되게 돼 있죠? 자동 실행 누르면 다시 실행 누르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로 옮기면 음악이 딱 끊기죠.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도 이 음악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얘를 눌러서요. 재생 탭을 누르면 여기에 모든 슬라이드에서 재생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다시 슬라이드 쇼를 눌러보겠습니다. 음악이 나오죠? 문제는 다음 슬라이드 해도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다이 음악이 나와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음악 배경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음악 배경이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오디오 트리밍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세 개, 요네개 슬라이드에서 한 대략 한 20초 정도 쓸것 같다. 20초 정도의 시간을 쓸것 같다 하면 음악 파일 클릭한 상태에서 재생 누르고 오디오 트리밍을 20초만 잡습니다. 대략 20초 정도를 잡아요. 아, 근데 빠르게 끝내려고 잠깐 12초로 하겠습니다. 12초로 잡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겠습니다.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1초, 12초, 딱 끊겨요. 아, 이건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이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 이 음악 파일을 재생 눌러서요. 페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약 4초간의 페이드 아웃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끝날 때 이렇게 서서히 끝나기, 3초간 서서히 끝나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렇게 끝나죠. 아하, 엄청난 걸 알려드렸네요. 자, 여기에서 재생해서 이게 음악이 계속 반복 재생하게 하느냐, 쇼 동안 숨기게 하느냐, 재생 후 되감기 할 거냐, 이런 것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아까 이 슬라이드 쇼할때 제가 스페이스를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로 옮긴 거거든요. 여기에서 슬라이드 쇼를 눌렀을 때 이게 자동적으로 시간마다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 요 슬라이드 잡으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했습니다. 체크가 되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쉬프트 누르고 4번까지 체크를 누른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여기가 아니라 이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이 있고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 화면 전환이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 후 3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3초. 자, 얘 클릭하면 3초 돼 있죠, 여기에. 얘 클릭하면 3초 돼 있고, 얘 클릭하면 3초 돼 있고, 얘 클릭하면 3초 돼 있고, 얘는 여기서 5번 슬라이드부터는 마우스를 클릭할 때예요. 자, 여기서부터 슬라이드 쇼 F5를 누른 다음에 저는 아무것도 클릭 안 할게요. 자, 저는 스페이스 바로 누르지 않았는데도 3초 지나서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럼 딱이 상태에서 끝나게 시간 배분과 슬라이드 쇼 전환을 잘 배경음악 요 시간과 그 다음에 페이드아웃 시간 그 다음에 요 화면 전환 시간까지 요 전환의 화면 전환 시간까지 잘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슬라이드 쇼와 배경음악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